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시키시고 그 다음에 출발신호 좌측 깜빡이 켜시고 키워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좌측 깜빡이는 한 20m 오면 깜빡이 꺼주시고요. 다시 우회전 깜빡이 켜십니다. 자, 한번 일시정지 하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요. 자, 초록불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여긴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보행선 우회전 적신호 신호 상관없고요. 건느린 사람 없죠? 서행으로 좌우 확인하면서 출발. 그러면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요.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여기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깜빡이 꺼주시고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꼭 정해진 위치는 없습니다. 50km 구간에서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다음 60km 구간에서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건네려는 보행자 없죠? 일상지 의무 없습니다. 자, 방지턱 브레이크 쓰고 속도 40 이하로. 자,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건네려는 보행자 없죠? 일상지 의무 없습니다. 60 넘으면 실격됩니다. 속도 주의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잠시 후 박스 옆 과속 단속에 주의하세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 안 넘게. 방금 거기 상거리 약간 애매한데 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좌회전이고 직진 오른쪽 화살표 직진 화살표로 보고 제한속도 50km 구간 60 넘을 시켜줍니다. 500m 앞에서 유턴.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300m 앞에서 유턴. 신호등 주의하시고요. 좌측 깜빡이 켜시고 미리 왼쪽 안전 확인하고 브레이크 쓰면서 안전지대 밟지 말시고. 깜빡이 껐다가 유턴 깜빡이 다시 켜시고. 자, 여긴 보행신호시. 예, 보행신호시 유턴이네요. 자, 보행신호 들어왔죠? 핸들 다 돌리시고 유턴. 자, 보건용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바로 좌측 깜빡이 킵니다.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질러갑니다.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제한속도 50km 구간.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지속등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왼쪽 1차로 진로 변경 한번 할게요. 자, 좌측 깜빡이 한번 켜시고. 자, 여기서는 진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점선에서 30m 진행하시고. 자, 왼쪽 보고. 자, 속도를 안 내면 진로 변경 할게요. 자, 깜빡이 끄시고. 지속도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정해진 위치가 없습니다. 60km 넘지 마시고. 자, 신호.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직진 금지되어 있네요.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 아까 유턴하고 진로 변경할 필요 없겠네요. 예. 자, 들어와서 깜빡이 끄시고. 트러플. 방금 전에 1차로 탔는데 1차로 타지 말고 2차로로 쭉 오십시오. 직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제한속도 50km 구간. 그렇지, 정지. 가면 실격. 멈추면 중립.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방지턱 40km 미만으로. 건네려는 보행자 없죠? 일상지 의무 없습니다. 방지턱 40km 미만. 자, 500m 좌회전. 건네려는 사람 없죠? 일상지 의무 없습니다. 300m 좌회전. 자, 미리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에 안전 확인하시고. 예,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회전 깜빡이. 여기는 좌회전 신호 또는 비보호. 예, 앞에 차 안 오면 갈 수 있습니다. 50m 전방에서 좌회전.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자, 초록불 들어왔네요. 네, 중립 낼 필요 없고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자, 비보호 여기도 작업 살피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100m 우측 깜빡이 켜고 차를 멈추고 피해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